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i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5일 수요일자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장 시작했으니까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비핵화 이제 이행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줬고요. 그러나 미국은 강수를 아직까지 걷어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는 그대로 최대 압박 수위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와 철도 나진 하산 프로젝트 시도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남북 경협 관련주 또 조금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플러스 0.25% 상승 출발했어요. 자, 어저께 홀딩 전략 일단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플러스 0.46% 상승. 자, 양대 시장 다 플러스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할까요? 수급이 중요합니다. 자, 외국인 일단 거래소에서 105억 매수로 출발했고요. 자, 나머지 그만그만합니다. 선물도 플러스로 출발하고 있고요. 자, 콜 옵션 개인이 던지고 있어요. 양호합니다. 자, 외국인이 콜 옵션 사주고 있습니다. 콜 매도 때리고 있던 거 환매수 들어온 것 같거든요. 양호. 뜬금없이 풋이 개인이 9억이 들어오고 있네요. 양호입니다. 양호. 풋은 하락 방향이잖아요. 개인이 하락 방향으로 사봤자 밑으로 안 뺍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는 기간만 들어준다면 양호. 그래서 지금 코스피 순매수 추이 보시면 프로그램 300억 규모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보시게 되면 자 7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일단 양호. 자, 베이시스 보십시오. 자,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인 것 같아요. 0.91. 자, 베이시스라 하면 코스피, 그러니까 선물 지수에서 빼기 코스피 200. 이것이 베이시스가 콘텐고, 플러스가 콘텐고입니다. 콘텐고 되면 계속 좋습니다. 자, IT, 삼성전자 상승 출발하고 있어요. 자, 전일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살짝 눌려주면 오늘 타이밍 놓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했는데 이건 나중에 보고요. 조선주, 건설주 강세입니다. 자, GS건설 팔지 말자 그랬는데 홀딩에서 2.3% 더 날아가고 있어요. 44,000원대 매수했습니다. 철강, 양호, 자동차 살짝 쉬어주고 있고, 증권 양호, 보험 양호. 야, 전체적으로 벌거스름합니다. IT가 아니라 바이오 제약 지금 출발이 제약은 비교적 강세 출발. 자, 셀트리온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잠깐만, 여기 아니죠. 셀트리온 어디 갔습니까? 여기 안 보입니다. 일단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일단은 상승 출발하고 있으나 힘이 없어요. 강하게 출발해야 되는데. 카카오 양호, GS건설 양호, 뉴 새롭게 뭐 뜨겠네. 한번 볼까요? 아이고, 화면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어쨌든 일봉으로 띄웠어요. 닥터K가 상단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갭 상승 출발하고 있어요. 5만원까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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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직장인들 아무 문제 없다 했습니다. 고! 자, 셀트리온만 좀 받쳐주면 닥터K 폐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작 상황 보죠. 외국인 323억 규모, 기관도 플러스, very good. 자, 개인들 좀 더 던져주세요. 더 던져주세요. 자,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잠깐만, 아까 죄송합니다. 이거 금액으로 안 돼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외국인 150억, 기관 50억. 어쨌든 같이 쌍끌이 들고 있어요. 코스닥 마이너스입니다. 코스닥 하지 말자 그랬어요. 저는 상승 출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왜? 앞에 4.7% 빠졌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안 돼요. 근데 왜 이 봉이 하나 안 보이지? 맞나? 아니잖아 이게. 왜 이렇지? 다시. 이게 맞죠? 야, 왜 이렇지? 자, 베리 굿! 코스피! 홀딩 전략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홀딩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쫄아가지고는 안 돼요. 홀딩 할 때 홀딩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아셨다.
3번 눌러보십시오. 강하게 전거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누가? 기관 외국인이 사주면서 개인이 던지고, 코스닥은 어떻게? 기관 외국인이 던지고, 코스닥 개인이 사고 있어. 안 좋아. 안 좋습니다. 코스닥 사자 말 안 했어요. 분명히 어저께. 아직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자, 셀트리온. 이야, 참. 셀트리온 매도세 잡히고 있습니다. 야, 여기 저점 깨면 비중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던지지 마시고 26만 3천원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조금씩 조금씩 줄이십시오. 다른 바이오는 오늘 반등세 나오는데 여기를 지켜주기를 야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 거 기도한다면 좀 이상한데 취소 그냥 여기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좀 모양이 안 좋아요. 어저께 이렇게 깨질 때 강하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왜 모양이 좀 이상하죠 전부 다. 죄송합니다. 한번 나갔다 들어올게요. 이게 밤새도록 켜놔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밤새도록 켰거든요. 다시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자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좋은 회사 맞아요. 셀트리온만 주식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이 2000개 가까이 있어요. 거기만 목숨 걸지 않기를 다시 한번 더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자, 그 종목에 애착이 있어서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고 팔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비율은 다른 회사도 편입해 보십시오. 그래야 수익률이 더 잘 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뭡니까? 한 군데 안 몰아서 위험을 회피하자는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 삼형제에다 다 몰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트폴리오 아닙니다. 그것은 포트폴리오 구성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추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눌러보십시오. 계신 분들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지금 일단 타이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계가 좀 많이 잡히고 있고 여기 20일 지키면 20일 닥터케이 주식상처부 탈출 팁2 20일 지지하면 올라타면 살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적당히 입질 정도는 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적당히 자 위에 올라탔어요. 적당히 입질만 매수하세요. 적당히 하고 싶은 분만 삼성전자 하나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지수 턴하면 얘 안 데리고 가면 안 되거든. 적어도 47,000원 49,000원 간다 봅니다. 밑으로 푹 깨지고서는 지수가 못 가요. 지수 턴 시키면 얘들 데리고 가야 돼. 자 오르고 눌림목 줬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 올리니까 입질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셀트리온 야 참 징하다 징해 진짜.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고요 26만 3천원 깨지면 비중 조금씩 축소합시다. 축소해야 돼. 너무 안좋아. 다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니까 딴 거에서 먹은 거 생각하면 셀트리온 밑으로 쳐지면 던져도 별 문제 없어요. GS건설 야 고점에서 좀 밀리는데 잠깐만요. 46,500원 깨면 가지고 있는 거 3분의 1 정도는 던지십시오. 46,000원 저 채팅방 회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전 책임 못 집니다. 어저께 저한테 우는 소리 하던데 설화해서 샀는데 빠지네요. 어쩌라고요 저보고. 저는 리딩 방송 아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참고로만 하라고. 화면에 보이시죠? 오른쪽 하단에 참고로 마세요. 전 책임 못 져요. 채팅방 회원들한테
그분들은 저하고 동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자, 46,500원 안 깨면 홀딩, 46,500원 깨면 3분의 1 정도 던지고, 46,000원 깨면 또 3분의 1 던지십시오. 그리고 45,000원 인근 오면 던졌던 거 다시 매입 할수 있는데, 그것은 시장 상황이 괜찮을 때입니다. 자, 카카오도 안 보고요. 카카오는 별 문제 없고 현재. 그다음 삼성전기 아직까지 문제 없고. 자두님, 여기 어차피 들고 가는 거 이거는 들고 가세요. 살짝 쉬는 척 하다가 그다음 기회 안 주고 팍 들어올리면 못 따라가요. 15만 3천원 많이 먹었잖아. 15만 3천원 깨기 전까지는 홀딩하세요. 그냥 15만 3천원 좀 그렇나? 15만 3천원 인정합시다. 아니면 여기 깨지면 15만 6천원 깨지면 3분의 1 던지고 여기 다시 내려올 때 올라탈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파세요. 안 그러면 안 팔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LG 와 이거 뭐야 이거. 야참 너무하네. 아침에 보고 있었던 분들은 던졌어야 돼요. 엄봉 이런 거 떨어지면 던지는 겁니다. 적당히. 야, 근데 LG 생활건강 왜 이러냐? 야, 참 먹은 거다 토해냈어요. 어저께 제대로 안 챙기면, 아침에 제대로 안 챙겼으면 실적 좋다고 나온 것 같은데. 뭐 실적 좋다고 무조건 때리 패냐? 야, 진짜 이상하네. 해도 너무하다. 아, 장이 또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쳐다볼 이유 없어요. 오늘 잘 가긴 텄어요. 딱 보니까. 또 개인이 달라들어요. 어제하고 달라요. 기관 외국인 코스피 사주고 있고. 선물 어떻게 돼요? 선물 일단 외국인이 상승 방향 잡고 있고요. 콜 옵션, 자, 콜 옵션 뭐별 문제 없고요. 현재 풋 옵션 개인이 하방으로 잡고 있네요. 땡큐, 땡큐입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160억대 코스닥 마이너스 돌았었어요. 53억대. 환율, 아, 환율이 조금 조정 받았네요. 다행입니다. 1128원 다행입니다. 밑으로 또 깨기를, 저점을 깨기를 바라볼게요. 저점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야, IT, 조선, 건설, 철강, 은행, 트로이카 주라고 하는 트로이카 주들이, 자, 조선, 철강, 건설, 은행, 이런 트로이카 주들이 IT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 LG 화학 잘 가네요. 화학 쪽은 비교적 세네요. 그죠? 항공운수, 섬유. 야, 셀트리온 2%. 아, 야, 이거 저 셀트리온만 여기 있냐? 셀트리온 잠깐 여기 안 넣어야 되겠네. 자, 코스피는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아마 풋옵션 때리는 걸로 봐서 별로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스닥은 오늘 조심해야 돼요. 한번더 조심. 왜냐하면 어저께 하루 들어줬다고 또 달라들어요. 그럼 밑으로 푹 빠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코스닥 제가 하자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야, 셀트리온 깨진다. 셀트리온 비중 축소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비중 축소하십시오. 너무 안 좋아요. 자, 도의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던지세요. 던져. 안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당분간 매수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주가 안 좋아요.
그런 미리 예측하지 마십시오. 반등하고 난 다음에 반등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반등하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한 거예요. 여기서 좀 빨리 들어간 겁니다. 조금 돌았을 것 같아서 좀 빨리 들어간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아, 짜증난다 진짜. 셀트리온 당분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텄어요 지금. 난 그래도 매일매일 지켜는 볼 겁니다. 우리 방송 시청하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자, 이거 추세 많이 깨졌어요. 한 3%에서 3.5% 정도 로스쿨 나왔습니다. 아, 셀트리온 안 볼랍니다. 아, 그리고 LG생활건강 들어가신 분뭐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뭐 별로 이야기 안 하셨으니까 패스하도록 하죠. 아침 던져야 돼요. 이런 거 보면 본인들이 알아서. 이거 매도 시그널입니까? 아닙니까? 매도 시그널 맞거든요. 본인 종목은 본인들이 컨트롤 해야 됩니다. 셀트리온 여기 밑에 내려와. 씨, 짜증나, 이제. 제 GS건설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외국계 비슷비슷하고 있어요. 자, 볼린저밴드 상단이긴 해요. 사실은 볼린저밴드 상단은 조정이거든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머물면 그 다음날 다시 띄울 수 있습니다. 그거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46,500원만 안 깨면 일단 홀딩 그대로. 카카오 괜찮아요 아직. 카카오도 조금 더 들고 가겠습니다. 11만 9천원에서 12만 사이에서 좀 밀린다 싶으면 알아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거는 눌리면 다시 들어갑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 전략입니다. 밑에서 착착착 모아왔습니다. 자두님, 삼성전기도 절반 던지세요. 절반, 절반 던져. 절반 던지고 여기 10만, 아, 15만 3천 오면 아까 절반 던진 거 다시 주 담으세요. 상황 봐서 아래꼬리 달고 하면, 양봉 쓰면. 예. 잘 보고 있다 들어가면 되죠. 근데 아직 그잘 보고 있는데 아직 아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아까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야,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박살나고 있어요. 분명히 던지라 했습니다. 아까 다 던지라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정확하게 이거 깨지는 순간 다 던지세요.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던지세요, 여러분들. 아, 이 바이오가 맛이 갔어. 바이오가 쉽게 말해가지고 바이오가 맛이 갔어요. 그러다 코스닥 오늘 박살나겠네. 보이십니까? 코스닥 개인 사고 있어요. 바이오 또한번더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개인들 신용 미수물량 어저께 장 초반에 좀 올라간다 싶어서 물타기 한거 박살납니다. 진짜입니다. 선물 그래도 외국인 잡아주네요. 콜옵션, 야, 개인이 또 사네요. 풋옵션 개인이 많이 사네. 그러면 비교적 되게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 옵션 한번 봅시다. 외국인이 옵션 매도 많이 때려놨고 최근에. 기관은 많이 사놨고, 풋옵션은 매도고. 셀트리온 분명히 매도해야 했습니다. 제가
자, GS건설도 가지고 계신 분, 여기 깨면, 절반 매도. 여기 깨면. 아직은 던지지 마세요. 깨면. 어저께 많이 먹었잖아요. 아직까지 기다려보세요. 예, 아, 진짜. 던지라는 시점에서 적당히 던지셨네, 자연님. 버티고 있어봐야 안 돼요. 예, 당분간 안 쳐다볼랍니다. 왜? 추세 다 꺾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니까 체크는 해드릴 겁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는 할 겁니다. 근데, 바이오 맛이 갔어요. 제가 보기에 바이오 하면 안 돼. 이제 좋은 시절 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분석팀의 분석의 결과를 따르면, 자, 추세 좋을 때 여기가 우리나라 2017년 대세 상승이었어요. 그때 바이오 이름만 달았으면 이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 너무 과하게 올랐다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가 9만 원 아닙니까? 39만 원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3배 올랐지 않습니까? 1년 만에, 그죠? 근데 실적이 계속 여기에 3배가 오를 만큼의 퍼가 이제 30배인가 이렇게 돼 있고, 퍼가 높은데, 그럼 계속 쭉쭉쭉 가려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계속 그러한 상황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거품이 이제 하락장이니까 실적을 들여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거품이네 해서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본인도 셀트리온 주주인데 그렇게 분석을 했답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오 다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던지라 그랬어요. 이거는 10만원부터. 그죠? 이것도 던지라 그랬어요. 얼마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거 뭐 간다 그랬습니까? 45만원 못 간다 그랬고. HLB, 이것도 10만원 깨진 순간 저는 쳐다도 안 본다 그랬어요. 신라젠, 박살나고 있고요. 네이처셀, 5천원 갈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바이오 보지를 마세요. 바이오 보지를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딴거 집중하세요. 차라리 삼성전자 이런 거잘 보세요. 큰돈 가지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 이런 거잘 보세요. 지금 시장이 좀 어떻는가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야, 좀 흔드네. 코스닥은 아예 텄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두매 나와요, 두매. 저는 두매하지 않았다 봅니다. 이렇게 진정될 장이 아니에요. 이상하지, 그거는. 도치 잠깐 세워줬다고요? 도치는 방향성 전환도 가능한 것인데, 위로도 갈수 있고, 밑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갈수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잠깐 붙들어놨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어저께 3% 가까이 올랐으면, 야, 반등하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음봉에 4.6% 이상 빠진, 4.7%인가 빠졌는데, 어저께 찔끔 들어 올렸어요. 그건 돼도 안 해요. 절반이면 2.3 정도는 들어 올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5일선 인근이고, 강력한 저항대도 남아있고, 수급이 안 좋아. 또 개인이 들어와요. 못 가요, 못 가. 못 갑니다. 가봤자예요, 가봤자. 장이 많이 흔들리네. 뭐만 붙들고 있지, 그럼 코스피에는 지금? 조선철강. 건설은 어저께 많이 올랐다고 좀 쉬나? 증권, 은행, 석유화학, 화학, 야, 유통을 패대기를 치네요. 어저께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 물어봤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했으니까 LG 생활 건강하고 신세계 신경 안 쓸랍니다. 자, GS건설 절반 던지세요, 절반. 가지고 계신 분들.
절반 던지고 웬만하면 다 던져버려요. 오늘 장 이상하네 보니까. 나중에 밑에서 다시 잡든지 하고요. 여기 저항 쉽게 못 뚫을 모양입니다. 강하게 가면 모르겠는데. 자, 지혜선 선수 다 던지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 본인 책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전 채팅방 회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카오는 던지지 마세요. 어차피 중장기니까. 김 여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산다고요? 한번 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저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앞에 거 보시라니까, 앞에 거. 언제야? 이날도 산다 그랬죠. 이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엄벙 떨어질 때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언제 사라고요? 양봉 뜰 때, 양봉 뜰 때. 양봉 뜰때 사야지. 많이 빠졌다고 이거 산다고요? No. 밑으로 빠질 가능성 더 있어요. 셀트리는 헬스케어 90% 10%만 갖고 있는데. 본인 판단하십시오. 10%. 저 같으면 10%도 다 던지고요. 반등 나오면 만약에 다시 살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보니까 맛이 갔어요. 뉴스 뭐라고 난지 보셨잖아요. 공매도 급격하게 넣으니까 경고, 얘들 공매도 걷어들일 것 같아요. 이 밑에까지 보내버리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살 타이밍 아니잖아요. 살 타이밍이 나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살 타이밍 있습니까? 엄봉으로 벅벅벅벅 떨어지는데 10%라도 저는 더 돈을 아끼야 되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 같으면. 여기, 적어도 여기까지 밀겠네. 잘하면. 재수 없으면. 돌아설 폼이 아닙니다. 박살나고 있어요. 박살 전부 다 IT. IT가 아니라 이거 바이오. 고수닥 더 빠지고 있어요. 고수닥 잽싸게 던질수록 본인들한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초장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고수닥 개인이 들어오네요. 오늘 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모치님, 여기서 본인 뭐 샀다고 뭐 이야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어봤습니까? 대주전자 샀는지. 셀 리딩 그만해라. 왜 이래라 저래라 하죠? 안 그래도 그만할, 리딩은 안할 거고, 챙겨는 볼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좀 웃기시네.
여러분, 전 변명 따위 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도 연속 이틀 깨졌지만 그 앞에 연속적으로 다 먹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 제약, 셀트리온 헬스 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지금 깨질 때 던지라 해가지고 만약에 밑에 더 빠진 거 손실 안 나면 그거 득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GS건설 어저께 먹었고 카카오 먹고 있고 틀린 거 셀트리온 밖에 없어요. 셀트리온도 그러니까 6% 정도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앞에 먹은 거 상쇄하면 퍼센테이지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GS건설 먹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신세계 이런 거 먹었으면 잘 챙겨놨으면 제 기준으로 누적적으로 손실 아니다 생각합니다. 한 군데 다 몰빵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지금 쉬운 장이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보고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오고 맞다 싶으면 배팅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 쭉쭉 들고 가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분명히. 자, 아침에 그러면 코스닥 제가 던지라 했는데 이만큼 손실 안 본 거는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셀 리딩 하지 말라고요? 리딩 한 적 없고요. 제 생각 이야기한 겁니다. 제 생각. 그리고 채팅방 회원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겠다는 동의가 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서 제 방송의 중심은 채팅방 회원입니다. 다른 분들 같이 구독자들 참고를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매너가 없으셔. 예? 먹었을 때는 뭐 감샤 해놨대요.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하다 해줘서. 깨지면 리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리딩도 아니지만 리딩 방송도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라고 해놨어요 분명히. 아, 외국인 또 돌았습니다. 코스피 안 좋아요 그러면. 선물도 꺾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수 빠지고 있어요. 콜옵션 개인이 쳐들고 있네요. 11억 규모로. 개인이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이 사니까 지수 꼬꾸라지네요. 푸슨 슬 그러니까 쳐들던 거 슬 내려오고. 이런 상황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닥터케이 이용법 한 군데 몰빵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본인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손가락 한번 세알려 보세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GS건설 아침에 던졌어도 GS건설 아침에 던졌어도 플러스라니까. 어저께 이거 다 먹었다니까요. 홀딩 해가지고. 그죠? 여기서 홀딩 그랬어요. 홀딩 쭉 들어가가지고 아까 여기서 던져있으면 어저께 다 먹은 거 아닙니까? 어제 몇 프로 올랐어요? 어제 5.9%입니다 5.9%. 그 앞에 안 먹었어요? 44,000원대가 46,000원에 아 44,600원인가? 끈끈하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여기 말입니다. 여기 그죠? 챙겨 먹고 또 들어가고 또 챙겨 먹고 또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홀딩에 주가잖아요. 그죠? 카카오는 빠졌어요. 저 밑에서 샀어요. 저 밑에서 아직 불었습니다. 카카오 손실본부는 있습니까? 불었어요. 여기 인근부터 샀는데 불었습니다. 불었어. 수익 났다 고맙다고 하고 있어요. 손절 얼마든지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 그랬습니다. 또 깨지면 어떡하냐고. 손절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사서 챙겨 먹고, 여기서 사서 챙겨 먹고, 여기서 사서 또 챙겨 먹고, 챙겨 먹고, 그다음부터 안 해. 기다렸다가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깨졌어. 아, 여기구나.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끊은 사람들 있고, 여기서 반등 시도 넣을까 싶어 들어갔는데 깨졌어요. 손절. 여기서 먹은 거다 토해냈답니다. 그죠? 오늘 들어가가 만약 깨졌다. 어저께 3%밖에 더 깨졌습니까? 먹은 거 이때까지 다 합산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 정도 깨졌는지. 그리고 여기서 안 던져서 지금 손해볼 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기 깨지면, 저점 깨지면 던지라고 분명히. 26만 2천원. 그럼 지금 만원 빠졌어요. 3%더 깨질 거 제가 잡아드린 건 생각 안 하세요? 던지세요. 이야기 안 했으면 3%더 깨졌을 거 아닙니까? 거기부터. 꼭 번거면 번겁니까? 깨질 거안 깨지게 하는 거는 번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계신 분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도 열받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던지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던졌으면 몇 프로 이득된 줄 아십니까? 98,000원에서 여기 안 맞았으면 사라고 했습니까? 자, 15,000 빠졌어요. 15% 세이브 시켜드린 거 아닙니까? 여기서 던지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안 던졌어요. 여러분들이 안 던진 사람 많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지고 있네요. 8만 깨지면 안 됩니다 했는데 67,000 왔죠. 13,000원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죠? 10몇 프로에요. 10몇 프로. 그거 세이브 한 거는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안 던졌으면 안 던졌지. 삼성전기도 공식적으로 여기서 들어가 먹은 사람들이 있고. 자두님, 던지세요, 던져. 아, 장안 좋아. 그냥, 챙기세요, 그냥. 자두님, 계시면 1번, 챙기세요. 현대차도 살수 있다 그랬고. 삼성전자도 44,000 사가지고 실컷 먹었고, 여기서 던져도 되겠네요, 던졌고. 오늘 입질 매수 할수 있다 그랬는데,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입질 매수를 했습니다, 입질 매수. 조금, 찔끔. 그건 나중에 가는지 안 가는지 보면 될 거고. 여기 깨진다 해도 46,000원 얼마입니까? 46,300원에 치고 한 1,200원 빠지면 몇 프로입니까? 찔끔 들어가가지고 2, 3%밖에 더 됩니까? 안 깨질라고요, 2, 3%도? 주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깨지는 게 어딨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깨질라고 합니까? 깨질 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한동님 어서 오시고요. 자, GS 건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적당히 던지세요. 여기서 다 먹었어, 이거, 어저께.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양양이가 좀 그렇네. 아침에 잘 했는가 모르겠다. GS. 아. 얼마 안 들어갔다 했으니까 손실은 아닐 것 같, 크게 손실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아, 여러분들, 코스닥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26만 2천원대 던지랬어요. 만원 더 빠졌습니다, 지금. 아까보다. 아직도 버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50만원, 100만원 간다고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가봐야. 언제 가는데요, 도대체? 언제 갑니까? 그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50만원, 100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나중에 이야기.
LG화학 이쪽으로 추가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좀 관심 있게 한번 볼게요. 카카오는 어제도 기관 여기 매수거든. 이 중장기로 가져간다 하긴 했는데, 오늘도 외국계 많이 들어오네요. 시장. 개인이 많이 안 사고, 기관이 그래도 붙들어주고, 외국인이 양대 시장 또다 때리네요. 콜도 사고 있고. 야, 코스닥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1.5에요. 아침부터 던지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박살납니다. 박살나. 아직까지 두매 안 나왔다 생각합니다. 저는. 버틸만 해. 개인이 오늘도 사네. 아이고, 참. 시장 판단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어디를 산단 말입니까? 코스피는 좀 살만하지. 그나마 돌렸었는데. 어저께 기관 외국인 쌍끌이도 들어오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말 맞추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저께 쌍끌이 들어왔잖아요. 오늘 홀딩 해볼 필요 있죠. 오늘 초반에 홀딩 해가지고 위로 떴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밀리면 어떻게 해야 돼?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던졌지 않습니까? 카카오는 아직까지 좀더 버티자고 했고 셀트리온 던지자 그랬습니다. 야, 던지지 않고 미련 부렸으면 진짜 더 박살날 뻔했네. 진짜. 자, 보세요. 코스닥 전일 1100억 던지고 연이어서 아침에 초장인데 지금 1시간도 안 지났는데 680억 사고 있어요. 이러면 이럴수록 더 박살납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왠지 아세요? 이거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김여사님이 그랬잖아. 생활건강 살까요? 안 돼요. 안 돼. 왜? 이렇게 잘 갔으면 적당하니 멈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앞에가 다 감았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어떻게? 음봉 떨어지면 그 다음날 음봉 떨어진 게 당연하다니까요. 양봉 쓰면 양봉 쓰는 게 당연하고 비교적 양봉이 나오고 음봉 쓰면 비교적 음봉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해되십니까? 음봉 크게 떨어지면 삐리삐리하다 밑에 푹 빠지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삐리삐리 섰다 치자. 그것도 양호한 건데 밑으로 푹 깨지면 밑으로 깨진다니까요. 말 바꾸냐? 예, 말 바꾸는 겁니다. 왜? 여기는 낙폭 과대에서 한번 먹으러 들어간 거고, 여기가 깨지면 안 들어가요, 이제.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말 바꿨어요. 잘못된 말 바꿉니까?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외국계 패대기 치고 있네. 야, 요새는 리포트 나오면 그 다음날 박살나는 게 공식입니까? LG 생활건강 제가 채팅방에서 봤어요. 자주 이야기하시던데 실적 좋다고 나왔네요. 와, 그 다음날 패대기 쳐버리네, 진짜. 헤드헤드 너무한다, 진짜. 여러분들, 긴장 딱 하시고 이번 주에 세게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딱 기다리세요, 기다려. 돈 들고. 비교적 그 기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저께 왜 질렀느냐? 어제는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히. 어저께. 어저께. 기관 외국인 샀잖아. 어디 갔나? 샀잖아요. 양봉 섰잖아요. 홀딩 했잖아요. 그죠? 아침 떴잖아요. 틀린 게 별로 없어요. 그 이후로는 대응이에요. 대응. 처지네. 던져버리잖아. 던져버려. 코스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지 말자 그랬어. 분명히. 어저께부터. 며칠 전부터. 이거 박살나기 전부터 4.7 박살나기 전부터 코스닥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개인이 너무 많이 사요. 하면 안 됩니다. 아침부터 노래 불렀어. 박살났어요. 4.7% 깨지기 전에 아침에 코스닥 전안 볼랍니다. 쳐다도 안 볼랍니다.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몇 프로를 세이브 시켜준 겁니까 지금? 5% 세이브 6% 세이브네. 6%까지는 아니구나. 여기부터 시작하니까 5% 이상 세이브 됐겠네. 1억이면 500만 넘어요. 장이 5% 빠지면 개별 주식 얼마 빠진 줄 알아요? 10% 기본입니다. 기본.
1억이면 1000만 이상 세이브됐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잘 팔아냈을 때 문제지. 안 팔아내보세요. 작살납니다, 작살나.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그분이 마음 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들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럽니다. 여기서 어떡하기는요. 매도 시그널, 매도 시그널 다 무시했네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올라갔습니까? 어제라도 던졌으면 5% 더 아끼는 거잖아요. 그죠? 잘 못 던져요. 그런데 본전 생각나가지고. 야, 바이오 막 박살내네, 박살내. 바이오 좋다 그랬습니까? 셀트리온 들어간 입장에서 그 말 하기도 좀 그런데, 대장 주고 지수 터나면 반등 시도 넣으면 적당히 끊고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전략이었습니다. 틀렸으니까 인정했어요. 한 3% 정도 끊고 나왔어요. 바이오 안 좋습니다. 접근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 검정색 라인이 241선인데 23만 5천건 되겠네요. 그러면 매수단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매수단가 밑에 잡았다 칩시다. 예를 들면 그죠? 안 끊을 거예요? 밑에 18만원에 들고 계신다 칩시다. 18만원에 그죠? 20만원에 들고 계신다 칩시다. 이거 다 통과하고 그냥 계실 거예요? 40만 50만 갈 때까지. 본인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러겠다면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따블 토해내 가지고 너무 여기까지 내려오는 상황에서 너무 버는 거 토해내니까 너무 속쓰리다는 사람 많아요. 뭐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저는 규칙대로 했습니다. 규칙대로 들어가서 또 손절라인 나오면 또 손절할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면 이제 방송 안 보시겠죠. 뭐 그렇다고 손절 사인 안 하면 될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채팅방 회원 위주로 하는 방송이라 했습니다. 그 방송을 구독자가 보시면서 도움이 되면 본인들 참고를 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 그랬고요. 제 계산으로 플러스인데 그래도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손절해서. 시간 다 돼갑니다. 저 10시 되면 마칠 거거든요. 야, 참.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왜? 모양 낙폭 이후에 도치 정도밖에 반등 시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점 깨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밀릴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고요. 가봐야 아는 거고요. 736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이 투매가 안 나왔어요. 개인이 투매가 안 나왔어. 개인이 쫙 들고 있는 거 1000억밖에 안 털어냈어. 그럼 얼마입니까? 2000, 3000, 4000. 한 5000억 정도 최근에 개인이 샀어요. 본인 돈으로? 아닐걸요. 본인 돈 플러스 신용 미수 몰빵 들어간 거 천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더 떨어지면 퉁 하고 투매 다 나와요. 투매 다 나와. 코스닥의 비교적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다 거의 바이오주가 많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주 개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었어요. 왜? 엄청나게 올랐었거든. 그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바닥에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죠? 너도 나도 사봐라 사봐라 해서 물린 사람들 처질 겁니다. 꼭대기에서. 그죠?
투매 나오면 두두두두 떨어져요. 거기에다가 공매도 때린 애들이 걷어들일 생각이 별로 없을걸요. 왜? 반등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무슨 걷어들인단 말입니까? 계속 꼬지. 계속 꼬. 밑으로 계속 열려있는데 계속 꼬. 저는 여기부터 HLB 사지 말자 그랬어요. 올라갔네요. 어쩔 수 없죠. 손해본 건 아니잖아요. 한 이후에 박살나간 거 보십시오. 이거 사지 말자 그랬거든 저는요. 왜 앞에 이만큼 많이 올랐고 이리 흔들리는데. 그것이 방송 처음에 시작한 할때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내 종목은 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갔습니까? HLB 올라갔습니까? 신라젠 올라갔어요. 넷셀 다 도망 나오라고 목에 핏대 올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면 안 되고 절대 빨리 손절하고 나오라고 전부 다. 얼마 세이브 시켜드렸습니까? 얼마? 그죠?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좀에 틀렸다고 해라 말아라 하지 말고. 잘했습니다, 자두님. 챙기고 나오세요. 버는 거 다. 시장 희한해요. 카카오는 좀 들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직장인들 위주로 하는 걸 했고. 그래서 주식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건좀 그렇잖아. 그죠?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닥의 영향권에서 없어요. 기관 내고 쌍끌이 하고 있네. 이런 거 보고 홀딩도 홀딩 하라는 겁니다. 밀릴 수 있겠죠. 밀릴 수 있어도 이것은 좀 더, 조금 더 들고 가 볼랍니다. 맨날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거잘 빠집니까? 잘안 빠져요. 그죠? 바이오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양권에서 비교적 없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난리 치는데 횡보예요, 횡보. 여기서 들어가 먹고 했잖아. 그죠? 이런 것도 들어가 먹었잖아, 이게. 자두님이. 추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이게 좋아 보입니까? 이게 좋아 보입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좋아 보이는지. 여기 앞에 제외하고. 여기 꺾이고 있는 입장이고. 올라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박살나도 7% 8% 막 빠져도 1.3 그래봤자 20일 딱 지지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작했던 사람도 챙겨 먹고 나오고도 별 문제 없겠네. 3만원 오면 오히려 사고 싶네 이거는. 내려오면 코스닥은요 속된 표현으로 개박살 나야 될것 같고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 그랬어요. 점점 더 빠지고 있어요, 지금. 반등 한번못 나오고 스트레이트로 빠지고 있어요. 살려줄 것 같아요? 안 살려줍니다. 개인이 730억 사고 있어요.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예?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730억 사고 있다고요. 도대체 얼마나 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싸 보이거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싸 보인다고, 싸 보여. 우와, 죽이네. 뭐가 죽입니까? 빠져가지고 밑으로 막 곡소리 나고 있는데. 싸 보인다고, 싸 보여. 제발 이런 데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던지서 해야 되는데 제발 좀 올라갔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좀 틀리게. 틀린 게몇 개나 있습니까? 도대체. 별로 없을걸요, 아마? 거의 다 맞아떨어졌어요, 거의 다. 셀트리온 두번 연속 손절한 거 빼고, 그 앞에 연속 먹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얼마 안 먹었을지 몰라도. 자, 정리할게요. 지금, 코스피는 그나마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반반이에요. 그죠? IT는 힘없이 무너지고 있고, 자동차, 중공업, 조선소, 겨우 뻘건 부리고요.
건설주 아침에 랠리 지속하지 못하고 밀리고요. 철강이 좀 강하긴 하네요. 화학주도 좀 강하고, LG화학이 뭐 있나? LG화학은 일단 반등이 신호탄 터졌어. 이제 올라갔다 밀리고 하면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겠고요. 금융주 이거 뭐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아직까지 턴 하지도 못했어. 이런 거 보지도 마십시오. 은행주 이야기 하던 적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추세가 안 좋으니까 얘기를 안 해요, 아예. 그리고 나머지 안 좋다. 그리고 코스닥 절대 접근하지 말라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왜? 개인이 주구장창 사고 있으면 절대 안 갑니다. 자, 콜더 느리고 있어요. 지수 가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콜더 사고 있는 거 보이시죠? 뭐라고요? 콜을 개인이 사면 지수 간다고요? 안 가요. 여기서부터 쫙 샀죠? 느렸죠? 초반에는 얼마 없어서 그만 했는데 쭉더 사고 있어요. 17억 샀어. 17억. 지수 가는 척 하다 푹 빠져요. 이거 반대입니다. 무조건 반대예요. 거의 98% 이상 맞아요. 개인이 사면 지수 꼬꾸라지는 거98% 이상. 한번 챙겨보세요. 간혹 틀리는 날 하루 이틀 있어요. 이상하네. 그러나 한두 번 빼고 100일 중에 98일이 맞아요, 그게. 아이고. 대주, 에코, LN, 뭐 어쩌라고요. 본인 돈 많이 버십시오, 그거 해가지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간 외국인 잘 사는지, 코스닥은 쳐다도 안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코스닥 보지 마시고요. 코스피, 반등 시도 놓으려면 콜, 밑으로 꺾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이 던지고 있는 거, 개인이 또 받고 있네, 살짝, 그죠? 자, 기관이 방어는 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같이 동참 좀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죠. 나중에 장 마치고, 장 중에, 스팟 시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about to kill y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